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벌써 우리 구원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헌신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5주에 걸쳐서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헌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헌신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스토리텔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필린 복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아레이토리 같은 헌신의 기도인데요. 이것이 우리 헌신의 말씀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이 태필린 복음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죠.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저와 저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으니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모든 소유를 취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주님의 권한과 용도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제가 가진 책은 185쪽이고 혹시 핸드북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53쪽을 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태필린 헌신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태필린 헌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에서 처음 난 장자죠. 모든 것. 여기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간 예외 없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수컷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 당시에 나귀는
일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들이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귀 대신에 양을 대속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또 대속할지라. 우리 자식을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양 우리 자식을 대속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이렇게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종되었던,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 최고 가늠 장면에서 마지막 그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유월절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를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바른 집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리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그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았지만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우리 기호, 그 다음에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뭐가 되죠? 이것이 바로 테필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것을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결코 헛된 것이 또 아니고 공짜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헌신, 특권과 함께 의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는 100절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신약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왜 헌신해야 하는가? 그 헌신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을 통한 헌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통한 헌신이 있죠. 우리가 이 헌신을 교회 안에서의 헌신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뭐 식당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헌신, 뭐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가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삶의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4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학계서 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헌신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이 뭐죠? 임금 중에 임금, 임금 모든 세상의 임금 중에 임금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 생활에서 가장 백미가 뭐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교회 생활, 우리가 예수 믿고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의 공간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피로 사신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헌신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헌신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헌신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헌신론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이 헌신론의 모델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헌신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헌신의 상징과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헌신의 상징이 뭐였죠? 바로 피 흘리는 것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가 신약에서는 뭐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죠?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그럼 어떻게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릴 때까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고 이 헌신은 결국 어디로 가는 헌신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헌신. 그러면 이 죽음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소와 항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이 구약의 말씀이라면 14절은 신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 제의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구약에서 있는 일이죠. 14절 신약에서 복음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자기가 누구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과 상징이, 헌신의 상징과 결과가 뭐예요? 피. 피는 어떤 결과를 낳았죠? 열매를 얻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의 첫걸음은 우리 몸, 우리 몸의 주인을 아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이 누구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의 첫 걸음은 우리의 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의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값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삽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그냥 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건을 사서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그 영수증에다가 이렇게 쓰죠. Full paid, 다 지불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소개하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적 예배란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틀어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제물이 뭐냐면 다 죽은 제물이에요. 이제 물론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하지만 그 양에 이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양은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죽어버리면 더 이상의 그 이후의 삶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를 이렇게 본받는 것을 뭐라고 해요?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트렌드. 우리가 이 세상의 트렌드, 그걸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트렌드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트렌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고,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 영적 예배는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도 죽은 것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설령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부당하다, 또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했잖아요. 만약에 이 몸이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살아도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이것은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우리의 어디 가진 거,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 우리의 비전대로 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풀려지고 그런 것이 술술 이루어진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팔리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선택해야 할 것이 있겠죠.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므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시민이다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 역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을 너희가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오늘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왜 헌신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헌신의 상징과 결과는 무엇일까요? 시작.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은 무엇이며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러하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신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